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프랑스어 첫걸음 강의를 맡게 된 미스터 선입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발음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몇 가지 발음만 주의하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언어가 프랑스어 발음이다. 이렇게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뭔가 우아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긴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미리 정복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프랑스어 발음 중에 몇 가지만 요거 딱 기억하고 들어가자 싶은 몇 가지만 제가 집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은요, 우리 흔히 H라고 부르는 영어로 자, 그 발음인데 프랑스어로는 아쉬라고 합니다. 아쉬, 아쉬. 자, 그런데 요거 어떻게 발음하느냐, H 뭐 히읗 발음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발음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이 아쉬가 등장하면 묵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요, 그냥 히읗 발음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냥 이응처럼 발음합니다. 자, 보시죠. 병원이라는 뜻이죠. 오삐딸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호삐딸이 아니라 오삐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지 아쉬를 표시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너는 없는 셈 칠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오삐딸.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실루엣. 자, 우리가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니까 자,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실루엣이라고 보통 하죠. 실루엣. 자, 이게 여기 아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려고 하면 실루엣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실루엣.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세디유 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세디유. 자, 우리가 보통 C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는요, 걔는 세라고 말하고요,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으면 얘를 세디유라고 하는데 발음이 뭐냐? 쌍숏 발음입니다. 자, 한번 예를 보시죠. 약송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발음이 지금 쌍숏 발음이라 송 발음이 나고 있죠. 약송. 이 녀석은 소년이란 뜻이고요. 르송 하면요, 수업이란 뜻입니다. 똑같이 송송 하고 있는데 쌍숏 발음이 난다는 것.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는 것은 왜 하나의 알파벳가 여러 개의 발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것은 딱 이렇게 1:1 매칭이니까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을 이렇게 작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자, 르가 아니라 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써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을르송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르송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약송, 르송.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자, 세아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원래 세아쉬 따로 있는데 합쳐서 세아쉬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 다니죠. 자, 요 녀석의 발음은 그냥 쉬입니다. 쉬. 우리가 보기에는 치처럼 보이죠. 치. 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쉬 발음입니다. 그래서 자, 꽃숑이라고 하는데 돼지란 뜻이죠. 꽃숑. 자, 꽃총이 아니죠. 꽃숑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 우리가 시크하다 하고 말할 때 쓰는 시크. 자, 요것도 치크가 아니라 시크다. 그래서 세아시 나오면 쉬 발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익스입니다. 익스, 우리가 흔히 X라고 생각하는 자, 익스는요, 두 가지 발음인데 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예시 단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죠. sis라고 합니다. sis. 여기서는 시옷 발음이 났어요. 자, 다음 보시면 여섯 번째라는 단어인데요. czm 합니다. 자, 지읒 발음. czm. 얘는요, sis. 얘는요, czm. 자, 앞으로 익스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발음이구나, 이 뒤에 어떤 게 따라오는지를 살펴보면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두블르베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블르베, 두블르베 이렇게 합니다. 두블르베. 한 번은 그냥 블 하고요, 마지막에는 v 사운드 해서 두블르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발음은요, 우리가 이 모양새가 이제 W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weekend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편하죠. 그런 경우 말고 그냥 V처럼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vagon이 됩니다. vagon. vagon 무슨 뜻이냐면요. 열차 이제 화물칸이나 아니면 짐 싣는 곳. 혹은 우리 승용차에도 보면은 wagon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뜻하는데요. 자, 누블루베가 돼 있는데 요거는 소리는 vagon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앞으로 짐을 읽다가 누블루베가 보였다 하면 너 혹시 V처럼 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와공처럼 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double L입니다. double L. 자, 이거를 뭐 굳이 영어로 한번 말해보면 double이잖아요. double. 그래서 L이 두 개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발음이 있느냐? 당연히 L 발음이 있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발레.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발레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레를 발레라고 해야죠. 자, 그리고 Y 발음이 있습니다. Y 발음. 요거 뭐냐면, 자 보세요. 빠삐롱이 아니라 빠삐용이라고 하죠. 이게 웃기는 게 L이 두 개가 있으면 Y 발음이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어 발음이 독특한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요만큼 독특한 건 없을 거예요. L이 두 개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반모음인 Y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용 이렇게 읽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double L이 등장했다 하면 살짝 긴장하시고 그냥 평소대로 L 발음으로 읽으면 되는지 아니면 얘가 혹시 Y 발음 빠삐용처럼 Y 발음이 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요. 자, 마지막이고요. F라는 녀석입니다. F. 자, 우리가 이거 딱 보면 그냥 먼저 생각나는 게 R이죠. R. R인데 요거를 읽을 때는 F라고 읽고요. 소리는 히어 소리랑 조금 비슷한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이 히어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히어 소리는요. 아 라고 했을 때와 하 라고 했을 때 입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보세요. 아 라고 했을 때 입모양과 하 라고 했을 때 입모양 이 목구멍이라든가 아니면 혀라든가 입모양이라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음과 히읗의 차이는 뭐냐? 아, 하 한번 지금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목구멍이라든가 혀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소리가 바람이 강하게 나오면 하가 되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나오면 아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에흐라는 녀석은요. 이 소리가 나오는 목구멍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서 떨림을 만들어요. 연하게. 흐, 흐, 흐. 이렇게.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한국말에서는 없는 발음이고요. 이 소리는 언제 나냐면 목이 메어서. 목이 메우면 목이 여러분 메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펴서 목이 메이면 이 목구멍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흑흑흑 하고 울게 되죠. 요때 유일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소리가 이 흑 소리입니다. 흑 소리. 자,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는 얘를 H에다가 어떻게 해서 만들지 않고 R을 그렇게 읽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R은요 일반적으로 유럽의 많은 언어에서 이렇게 돌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입 바깥쪽에서 혀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입 안쪽에서 혀 깊은 곳에서 목구멍과 만나서 돌리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흐라는 소리는 다른 나라에선 R 소리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얘를 표기할 때 히읗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고요. 자, 읽을 땐 이렇게 읽습니다. 보세요. 자, 그라가 아니라 가탱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식당이라고 부르는 단어죠. 레스토랑이고요. 흐스토흥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알파벳을 살펴봤는데요. 자,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발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것들을 다 잘 연습하실 수 있도록 쉬운 단어들, 우리에게 익숙한
왠지 모르게 익숙한 프랑스어 단어들을 한 4, 50개 모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성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미리 좀 연습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실 때 발음 때문에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hou à la crème. Café. Café au lait. Gratin. Croquette. Piment. Mousse, bonbon, poison, sablé, cognac, entrée, apéritif, lac vert, papillon, la neige, le coq sportif, petit cochon, marronnier, bouquet, ma monde, parasol, chandelier, grand prix, bâton, pyjama, lingerie, corset, béret, pantalon, jupon, élégance, chic, nuance, déjà vu, mélancolie, ensemble, espoir, à la mode, début, montage, enquête, coup d'état, résistance, rendez-vous, sabotage, étiquette, carrefour, restaurant, buffet, cabaret, discothèque, école, boutique, moulin rouge, salon, le Mans, maison, Cherville, atelier, banque assurance. Mon ami, mademoiselle, vétéran, mon cher tonton, enfant, bourgeois, madame, bébé, comme des garçons, poteau, fiancé, elle, Marie-Claire, chevalier, prolétariat, avec, genre, ballet, les misérables, romance, crayon, palette, encore, silhouette, étude, compte, concours, chanson, croquis, dessin, décalcomanie, collage, film noir, avant-garde, matière, blanc-noir, reportage, soliste, massage, barricant, rouge, tous les jours, dimanche.